감사하신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끝맺으면서 다니엘과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2500여 년 전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지 않도록 금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또 한 주간 또 한 해의 삶을 살고자 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세토라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이 무료급식소는 샘물교회가 설립한 무료급식소인데 이 세토라라고 하는 말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쓰고 있는 다리어로 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07년 아프간 빈합사건이 있고 두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그해 여름에 순교를 하셨는데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NGO와 함께 콩 심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무렵에 그 콩을 심고 그리고 콩을 심은 수확한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에게서 그 콩을 다시 사주고, 왜냐하면 이 판로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농사를 종자까지 주어가면서 심게 하고, 그리고 그 콩이 수확이 되면 일부는 자기들이 먹게 하고 상당 숫자는 다시 사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던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땅에 콩을 심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땅이 아편을 심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편을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많이 심었다는 사실도 그 콩 심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아프간 전역에서 이 콩을 심고 있고 그리고 이 콩을 그때만 해도 초기였는데 이 콩을 사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콩 종자로 나누어주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급식소를 만들어서 두유를 만드는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한 기계입니다. 뭐 방앗간 같은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장비를 가지고 두유를 만들고 그리고 콩 비지를 가지고 쿠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빈민촌의 아이들하고 특히 임신한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나 만들면서 순교자를 기념하는 무료 급식소를 만들자. 그런데 카불 땅에다가 순교자 기념 급식소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상징하는 적당한 이름이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즉시 제가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회 보고를 하고 별 급식소로 다리어로 세토라 급식소로 이름을 붙이겠다. 왜 별이란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우리 배형규 목사가 샘물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가 좌우명으로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우리 청년회에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아주 중요한 주제 성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나라는 100여 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나라는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집을 다시 만들고 농토를 다시 만들고 먹고 살기는 하는데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약탈자들이 그냥 경제적인 수탈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고약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살게 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북한에서 제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지하교회들이 지금도 산속의 어느 동굴 속에서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잡히면 바로 옆 감방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는 감방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만약 읽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북한의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는 이 세력들 속에서 이제 해까지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손들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북한 백성들에 비하면 또 다니엘 시대 백성들에 비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남한 땅에서 비교적 70억 인류 중에서 그래도 한 열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살만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해서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고 북한 같은 고통스러운 땅이든지 아니면 난민으로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2016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쩌면 그렇게 탁월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지 돈이 그 사람을 꼭 따라다니는 것처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재주를 잘 넘는지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아주 남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이권에는 아주 남보다 앞장서 있는 재주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그동안 읽었습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가지고 넓은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던 북방왕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북방왕의 파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11장 43절에 큰 권세로 이웃의 강국인 애굽까지 무너뜨리면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까지 다 차지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일으켜냈던
이 북방왕은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장 43절을 보면 또 이 북방왕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비아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까지도 시종으로 부리는, 노예로 부리는, 세금을 갖다 내게 하고 자기들이 주는 과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언제든지 임금 없이 와서 부역도 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시종으로 부리는 이런 강력한 통치권을 확보한 북방왕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11장 45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자기의 궁전입니다.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때 두때 반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허락해놓고 저 지금 IS 같은 무리들이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힘을 확보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혜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추기를 원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1장 14절에서 지적하십니다. 허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환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꿈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넘어질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그러나 헛된 환상 혹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환상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좋은 학교만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덜덜 뽑을 때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냐? 그거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번듯하게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부모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뭐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 있는 데서는 또 부모를 너무 또 형편없이 우리가 이 사실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부부, 자식을 키우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넘어질 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걸 내게 주실란가 보다. 저런 걸 가지면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2절에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라, 파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혹은 뭐 2, 300년 동안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나라가 망하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이제 너와 내 후손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남방왕, 북방왕의 전투가 어떻고 북방왕이 어떻게 고약한 짓을 행하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주 읽었습니다. 11장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엄청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 나라를 갖지 못하고 나라가 여러 조각 나서 그의 부하들이나 처세술 빠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 북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특히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에서 알렉산더가 남겨놓은 땅을 확보했던 이 북방왕, 바로 그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참 고약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고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만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11장 3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고 예언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트 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느냐? 너희 나라는 없어진 지가 언제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신전은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작은 집에 앉아서 너희 신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바로 이런 메시지를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돼지,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막 갖다 뿌렸습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북방왕이 역사 속에서 이런 고약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부러워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엉터리 짓을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뭐 악한 짓 하는 적은 좀 고약하지만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을 나한테 줬으면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쓸 건데 돈은 우리에게 아주 귀해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연약한 자들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너무너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재벌들이고 그 돈의 힘, 권력의 힘, 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 뭐 예술의 힘,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얼마나 보기가 힘든지 보십시오. 이게 돈을 벌기보다 더 어렵고 돈을 잘 쓰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재능, 이거 천부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재능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말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고약한 자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서 몸을 피해버리기도 하고 아예 그쪽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웅크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또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초라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앞에서 아무 한거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시절을 끝내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공급을 하고 그들에게 후원자들을 좀 더 모아주고 백향목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오게 하고 더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걸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성전이라고 해서 그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 난세, 이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자들 일어나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짓밟고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 방법은 그들보다 더 큰 검을 가지고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들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짐으로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되 내가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빛나는 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참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더 주면 그걸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더 많은 보물을 주기를 원하고 더 큰 힘을 주기를 원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헛된 환상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걸려 넘어질 뿐이니라. 바로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35절에서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돈도 잘 못 벌고 뭐가 잘 풀리지 않고 몰락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큰 부자가 됐다? 아니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냐?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곧 다음 생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나를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나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능력이고 성실이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환상을 보고 헛된 것을 보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결한 자가 되므로 그 정결과 거룩이 진정한 힘이 되게 하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몇 사람밖에 안 하는데. 새해 첫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이런 것보다 어떤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해 첫 주일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이 있다면, 진정한 축복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보지 않고 세상의 군대를 보지 않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북방왕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참된 것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참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한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다 돈 벌러 나갑시다. 뭐 기도도 오래 할 것 없고 새벽부터 나가서 다 돈 벌어서 내가 조금 쓰고 다른 사람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돈의 문제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약이 없고 의사가 필요하고 이런 현상의 문제를 우리가 보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친이 일찍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소설가로서 또 사상가로서 자기의 조국 소련에서 10대 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자기의 조국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소설을 쓰고 살면서, 이게 단순히 공산주의의 문제인가?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인가? 이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은 결국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썼던 글들 때문에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동방에서, 서방에서 교회들이 많은 돈을 내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다음에 그는 자기가 보았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았던 문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지 않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여생을 살았습니다. 예,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입니다. 가난해서 그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제가 하도 많이 본다 그래서 한 번 딱 봤는데 그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웃들 간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친구들도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예전은 뭐 1988년이면 저는 벌써 어른이 되다 한참 돼 있을 때입니다만은 1970년대 초중반 제가 뭐 대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가도 그 광경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다고 불행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난했지만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꽤 먹고 살만한데도 얼마나 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꼴을 봐줄 수가 없고 그냥.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집에 칼라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차까지 가지고 있고 컴퓨터까지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소비자입니다, 당신은. 아, 그런데 뭐 내 이름으로 집이 안 돼 있고. 아, 내 이름으로 집이 한 칸 있긴 한데 콧구멍만 하고. 이게 우리에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대로 벌어서 한번 먹고 살아보자 그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도무지 욕망이 괴물이 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솔제니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만은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많은 죽음이 있고 더 많은 아픔이 있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묻는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그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민족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두 번의 VIP 초청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4월과 10월 두 번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가을에 해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왜 한 번만 하고 말냐? 아닙니까? 뭘 두 번을 해 부담스럽게? 예, 막 힘이 들면 여러분은 한 번만 하고 두 번 할 사람만 막 두 번을 해봅시다. 저도 평소보다 그때가 되면 저도 제 VIP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전화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제 VIP는 지난 가을에 안 왔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얼마나 단단한 바위 같은지 우리가 그때가 되니까 그걸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니까 저도 어느 때보다 그 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기 두 번을 합시다. 이번에는 4월과 10월에 두 번을 해봅시다. 그래서 금년 새해 들면서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한 4월쯤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할 만한 사람들을 놓고 몇 분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혁명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제너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분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본 기억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의 이름은 잊어먹어도 이분 얘기를 들어봤다 이런 분은 좀 있을 겁니다.
이분은 호주 분입니다. 시드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 동안을 매일 거리에 나가서 같은 지점에서 매일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40년 동안을 기록된 걸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기운이 없을 때쯤 돼서 이분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왔는가 하니까 내가 40년을 매일 나가서 적어도 10사람 이상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런던의 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주일 난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몇 달 전에 호주 시드니의 친척집을 방문을 했다가 그 조지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서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모처럼 박혀가지고 몇 달 동안 떠나지 않아서 오늘 마침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우르스 목사님이 자유교회 성도로 온 이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영국은 더더군다나 전도가 잘 안 되는 때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 후에 호주 펄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시드니에 갔다가 어떤 분이 예수 믿어야 된다 고함을 질러대서 그거 듣고 왔는데 그 후에 마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LA를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분이 내가 호주에 갔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이런 분을 이 런던에 있는 목사님이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 퀘직 사경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연세 드신 분 네 분을 만났는데 이 네 분이 자기는 25년 전에 또 한 사람은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그분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캐리비안 선교 대회에 갔는데 거기에 온 세 명의 선교사가 자기는 15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25년 전에 시드니에서 그 영감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선교사가 됐노라. 미국 조지아주 군목들 수련회에 초대를 받고 이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 갔더니 여러 명의 군목들이 호주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인도에서 5천 명이 모이는 큰 집회에 이분이 갔는데 거기에 인도 사람 한 분을 만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호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애 장난감 사러 조지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떤 호주 분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난리를 떨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 후에 그게 마음에 박혀서 교회를 결국 나가게 됐다고. 이 목사님이 한 3년 동안에 어디 가기만 하면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조지가에서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이번에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 시드니를 가게 됐습니다. 조지가를 가보니까 그 영감님은 이미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물어 찾아갔더니 이분이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이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이 외치는 그 전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4만 6천 명이 당신 전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내가 카운트가 됐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듣고 미스터 제너 씨가 두 주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기쁨 가운데 돌아가셨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40년 동안 미스터 제너 씨는 우리에게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그는 이미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었다.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너시처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자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새 아침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좀 잘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저거한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다니엘과 그 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믿음, 이런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